어떤 분들 책, 옛날 책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새 책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는 왜냐하면 이게 거의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돼. 여러분들은 뭐 다 새 책인데 천 명씩 걸려 있습니다. 천 명 한 문제 때문에 천 명씩. 그러면 특히 이 차는 해마다 개정되는데 지금 벌써 이 책 나오고 나서도 제가 개정된 걸 두 개 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책은 새 책 가지고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그 페이지도 다 다르고 하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임용고시도 발표했는데 보니까 거의 한 문제에 당락이 다 결정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불합격해도 다 55점 이상은 받아요. 합격하더라도 거의 65점 밑으로 대부분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전에 준 프린트랑 똑같은데 개정된 걸 반영했어요. 개정된 걸 반영했으니까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내드린 거예요. 또 3월 달에 또 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열심히 다 보시라고 거의 안강이 지배를 철할 때까지 눈이 그냥 종이를 뚫고 나갈 때까지 고등학교 국어책에 그런 말이 있었죠. 안광이 눈빛이 지배를 철한다. 거의 종이를 뚫고 나갈 것만큼 열심히 보시라고요. 14페이지 중개대상물입니다. 그 법조문에 보면 중개상물 그 박스 안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 시험은 복잡하게 나와요. 중개대상물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반드시. 오늘 한 게 가장 어렵고 시험에는 오히려 많이 출제가 안 됩니다.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오늘 한 부분이 최고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전체 중에서. 이제 이 중개대상물만 지나고 나면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은 첫 번째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지금 우리 교재에 14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게 전부 답니다. 법의 두 가지 시행령의 법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니다.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등기된 나무입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이 다섯 가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중개상물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 다섯 개 중에서 다음 중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이 아니고 중개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중개라는 말이 사람인 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중간에 서가지고 이 두 사람 사이를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그래서 중개를 할 수 있으려면 사고 팔 수 있어야 중개가 가능하죠. 따라서 사고 팔 수 없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즉 지자체 또는 국가 소유 부동산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라도.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던 게 무주부동산, 무주토지, 무주라는 게 뭐예요? 주인 없는 토지 이 말이죠. 무주토지, 주인 없는,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무주토지, 주인 없는 토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광업법 제2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법제처
국가법령연구센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어플 꼭 다운받아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광업법 제2조에 보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에 기속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만이 광물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거. 따라서 개인 사유지 밑에 있는 미채굴 광물 석탄,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이건 개인 게 아니라 국가가 채굴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포락지, 또 시험에 나왔던 게 포락지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포락지는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을 하여 하천 토지로 편입되어 사건이 소멸된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계속 침수가 되니까 국가에서 수용을 해버렸어요. 수용을 하더라도 국가 앞으로 등기는 바로 안 하거든요. 그 등기는 아직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걸 기화로 또 팔아먹어버렸어요.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그 개업공개사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니까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신분증 확인했어요. 두 가지. 그 사람 맞다고요. 중개했는데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왜 있냐 하면 등기필 정보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물을 위반했으므로 책임이 있다. 지금 현업에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라고도 하는데 등기필 정보라고 있죠? 확인 잘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필 정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은 바코드에게 붙여가지고 표지 맨 앞에 해가지고 줍니다. 그 재발급도 안 되잖아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했으면 여러분들 부동산이 잘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돼. 각종 공부 한번 떼보세요, 전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다 떼보고요. 특히 시골에 있는 땅들 지금 뭐 한 10년 넘게 남이 농사 짓고 있고 이러면 꼭 체크해봐야 돼요. 20년 지나면 점유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 넘겨줘야 되죠. 뭘 차임을 받았다든지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든지 특히 돈 받았다는 거 최근 20년 지나기 전에 돈 받았다는 거 이런 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시골에서는 거의 공짜로 해도 말로만 하지 뭐 문서가 없잖아요. 그럼 증거도 없으니까 뺏긴다고 20년 지나면 빨리 팔든지 아니면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버리면 시효를 중단시켜야 된다고요.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을 시효라고 하죠.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그 꼭 부동산 잘 있는지 한번 검사해 보세요. 보면은 지금 시골 같은데 특히 그런 거 많아요. 집턴데도 보면 아직도 전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목이. 그럼 지목이 전으로 돼 있으면 팔 때 돈 받기가 더 어렵겠죠. 제값 받고 팔기가. 그 지목 변경 신청 이런 걸 대로 하는 게 좋다고요. 만약 집터면 해주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 이것 말고도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잠실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거 토지라도 중개사항물 될 수 없죠. 개인 토지가 아니니까. 뭐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예를 들면 바다, 호수 이런 거 개인 땅이 아니면 중개사항물 아니겠죠. 공원 뭐 이런 거 개인 공원이 이제 개인 공원이면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 땅이면 국가 소유나 지자체 소유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 하천은 중개산물 될까요 안 될까요? 도로 하천은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으면 중개산물이 되고 개인 사고 팔 수 없으면 안 되죠.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도 개인도로도 있다고. 개인도로 사도 자기 땅에다가 그냥 이게 맹지의 경우 도로를 낼 수도 있잖아요. 학계론에서 맹지라고 들어봤죠? 맹지가 뭐예요? 맹지. 눈구멍이 빠진 토지가 맹지잖아요. 즉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대지는 도로가 4m 이상 돼야 된다고 했죠? 도로가 없는 토지, 공도에 접해져 있지 않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않는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를 낼 수도 있다. 개인 도로를 맹지의 경우. 그러면 개인 도로라면 중개산물 될 수
있고요. 하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하천이라면 중개상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 하천, 국가 하천이면 중개상물 될 수 없겠죠. 섬진강, 낙동강, 한강 이런 거 중개상물 안 되겠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시험에 나왔던 게 이런 것들이 출제됐습니다. 무주토지, 미체울광물, 포락지.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인데요. 이 건축물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건축물도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건축물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고요. 민법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물입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민법 제99조 1항에 보면 99조 1항에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2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에서는. 예, 부동산은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죠. 그냥 한자 뜻 그대로 보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동산은 움직이는 게 동산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건축물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냥 토지의 정착물로 보고 있어요. 민법에서는. 그래서 그 토지의 정착물인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란 이 세 개가 판례가 보면 지붕, 벽, 기둥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 우리 법에는 없지만 판례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상물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사들 생각이 뭐 판례가 다 진리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시험에는 판례가 나옵니다. 개인 학설은 안 나오죠. 따라서 우리 주유소에 주유하면 기름 넣으면 뭐 5만 원 이상 넣으면 공짜로 세차해 준다 뭐 이런 기계 있잖아요. 이거 세차하는 기계. 이걸 무등록업자가 이 이동식 세차장 기계를 세 건을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씩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옆에 중개업소에서 고발했어요. 무등록업자 저기 중개업하고 있다고 처벌해 달라고. 그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결론은 안 받는다. 왜?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지붕이 있답니다. 지붕도 있고 그 다음에 기둥도 있어요. 기둥, 철제 기둥 이런 게 있죠.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건축물 대장에도 기재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면 아무나 중개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이 법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하든 안 하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건축물은 중개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미래의 건축물. 그래서 미래의 건축물이 뭐가 있냐면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이 있습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입니다. 미래의 건축물로서. 물론 분양권인데 주택법에 의해서 전매 제한되고 있다면 중개상물 될 수 없겠죠. 그 전매 제한이 되지 않는 한
전매 제한을 특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중개산물이 된다고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그러나 또 판례에 의하면 시험에 입주권이 중개산물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기출문제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권은. 그래서 만약에 시험 지문에 추첨 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산물이 아니다. 이게 청약통장이잖아요. 지금 청약통장 가입 안 하셨죠? 안 했죠? 했어요? 세대주입니까? 세대주는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세대주 만들어가지고 가입하는 게 더 좋아요.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우대하거든. 나중에 분양할 때 세대원보다는 세대주를 우대해요. 그 세대주는 그냥 분리만 하면 돼. 주민등록상 같이 부모님하고 살아도 분리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두 가구까지는 분리해주더라고요. 저는 애들 두 명인데 세 명까지 한 집에 세 명이 사는 걸로 세대를 분리하니까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근거가 어딨냐 하니까 한번 알아보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두 명까지는 해줘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세대 분리는 가능하다고요. 지금 행복주택 뭐 지금 서울의 그 위례 신도시에 그 신혼 희망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뭐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시세 60%에 분양하니까. 그런 게 이게 청약 통장 가입해야 다 가능하거든요. 그 젊은 분들은 조금만 오래 해도 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옛날에 지금은 청약 저축이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있다가 지금은 청약 종합 청약 통장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죠. 청약 저축 용도로도 쓸 수 있잖아요. 옛날 제가 가입할 때는 청약 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지금도 청약 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 통장을 청약 저축으로 쓰려면 무주택 세대주인 기간만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통장은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세 가지 용도로 다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주택 세대주로 만드는 게 좋아요. 네, 해줘요. 세대주. 해줘요. 세대주로. 세대 분리 하면 돼요. 저도 애들 다 세대 다 분리했는데요. 뭐 둘이면 따로따로 해주는 게 좋죠. 그냥 둘이면 둘이보다는 둘이 하면 세대주가 한 명이니까.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딸이 이제 올해 결혼하는데 이제 그 신혼희망타운 넣는데 결혼도 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신감은 들던데 돈 벌어 오자마자 결혼한다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간다는 걸 막을 수는 없고 영원히 잡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신혼희망타운 넣는데 아마 아직 발표는 안 냈는데 그게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넣으라고 좀 넣어가지고 주는데 안 넣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중간에. 그러니까 뭐 회차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씩이라도 몇만 원씩 그게 아마 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인가 가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돈이 없으면 한 만 원씩이라도 매달 넣어놓으라고 중간에 안 넣지 말고 돈 없다고 만 원은 넣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돈 없어도 한 달에 그 회차가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몇 회 넣는지. 저 같은 경우는 청약저축이니까 금액이 중요해요. 만약에 그 공공분양하는 거 이거 LHS 분양하는 거 이런 거는 청약저축의 경우는 금액이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10만 원밖에 못 드니까 최대 저 같은 경우 예? 그 최소한 1년 넘게 넣어야죠. 10만 원씩 넣는 게 가장 좋죠. 10만 원 넣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 만약에 돈을 안 벌어서 돈이 없으면 최소한 만 원이라도 하나도 안 넣는 것보다는 만 원이라도 한 달에 넣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1년 안 됐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넣고 있으면 앞으로 계속 분양하니까 넣고 있으라고 웬만하면. 저는 지금 전국 어디든지 무조건 넣으면 당첨되는 게 있어요. 그 청약지주 가입해 놓은 게 있어요. 그 8천만 원 준다고 팔아라 하고 이러더라고요. 한 20년 정도 넣어놓으니까. 중간에 청약지주 집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도 집 한 20번 정도 샀다 팔았다 했어요. 근데 무주택 한 5년만 넣으면 거의 될 거예요. 무주택 한 5년 넘고 가입 기간만 길면. 지금도 뭐 청약 예금은 목돈 많이 넣죠. 지금은 청약 종합 청약 저축 통장이 다 쓸 수 있다고. 청약 예금으로도 쓸 수 있고 청약 부금으로도 쓸 수 있고 청약 저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청약저축이나 청약 종합청약저축 통장은 하나 정도는 가입하는 게 좋아요. 지금 행복주택 이런 게 행복주택이 임대주택이 임대주택이죠. 예. 좁아도 그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행복주택 역세권에 이런 데 하니까 역세권의 용어 정의도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보면 다 정해져 있어요. 역세권을 뭐라고 역세권이라고 하냐. 꼭 지하철 역만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 역세권이 그 종합 환승센터 이런 데도 가까이 있으면 되고 이런 게 역세권이더라고요. 기차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행복주택이니 뭐 이런 신혼희망타운 이런 거 다 청약저축 청약통장 가입돼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에 지금 통장 상태인 때는 안 된다고요. 추첨해가지고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상 관리처분인가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입니다. 입주권이라도 관리처분인가 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입니다. 관리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관리처분인가라는 거는 옛날에 집 가지고 옛날에 101호 뭐 예를 들면 20평짜리 평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쓰면 안 되는데요. 뭐 25평이 지금은 아마 70제곱미터 뭐 75제곱미터 이렇게 분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20평짜리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지금은 뭐 30평을 준다든가 재건축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101호 가지고 있던 사람 어디 준다 몇 동 몇 호 준다 이게 동호수가 특정되는 걸 관리처분인가라고 합니다. 옛날 집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동호수가 특정 동호수를 특정해 주는 걸 관리처분인가라고 하는데 이 관리처분인가 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되고 추첨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이른바 대토권, 대토권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대토권. 아마 인터넷에 대토권 아니면 이런 거 치보면 나올 거예요. 대토권. 이택, 이택 지금 현업에서는 이택이라고 많이 해요. 이택을 뭐라고 하면 이주자 택지 줄여서 이택이라고 돼요. 이주자 택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이택, 협택, 생택 인터넷에 치보면 이런 말 나올 거예요. 생활 대책용 택지. 거기 지금 개발되는 지역에 수용되는 지역에 그 장사하고 있던 사람에게 생활 대책용 택지. 그다음에 협의 매수자 택지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지금 뭐 3기 신도시 발표됐잖아요. 그 3기 신도시 돼 있으면 LH 같은 데 수용하는데 팔아라고 하는 대로 그냥 그 값 갖고 말 잘 듣고 팔면 다시 협택조 줍니다. 협의 매수자 택지라고 해 가지고 말 잘 들었다고. 근데 막 계속 재결 신청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고 이런 사람들 밉다고 나중에 안 주지요. 그 웬만하면 그냥 국가에서 팔아라고 하는 대로 파는 게 좋아요, 사실은. 안 그러면 사실 그 값 받고 땅 팔기 쉽지 않죠. 수용되는 지역에 있다면. 이런 게 전부 다 이른바 대토권입니다. 대토권이라는 뭐예요?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예요. 돈 대신에. 돈 대신에 토지로 받는 권리인데 아직 어디 나올지 토지가 확정 안 된 상태를 이른바 대토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A 블럭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디 무슨 블럭 어디 나올지 정확하게 확정 안 된 상태 나오기는 나온다고 소위 딱지라고 하잖아요. 딱지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대토권인 상태에서는 이 이주자 택지도 동호수가 특정되고 나면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중개상물 될 수 있겠죠.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시험에는 법조문에는 토지라는 말 건축물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앞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밖의 이게 또 어려워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뭐가 있는지 이게 규정이 없기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려운데 결론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거 하나밖에 없다. 명인망법이라는 게 뭐냐면 명인망법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명인망법이라고 합니다.
공시, 우리 여러분들 공시법 할 때 공시라는 말이 뭐예요?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것을 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법은 등기부에 공개 표시된 걸 등기법, 지적공부에 공개 표시되는 것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부에 공적 장부에 공개 표시가 공시인데, 이건 명인망법이라는 것은 관서법상 공시를 한다고, 즉 나무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또한 중개대상물에도 해당됩니다. 그 빼고 나머지는 뭐 어떤 게 있냐면 교량, 담장, 축대, 토사, 암석. 토사, 암석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 가식의 수목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가식의 수목 이런 건 중개상물이 아니다. 가식의 수목이라는 게 뭐예요? 심은 나무 심어놨다가 팔아먹으려고, 정원수로 팔아먹으려고 심어놓은 나무가 가식의 수목이죠. 이런 건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말은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그 나무 정원수 중개해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나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암석은 뭐예요? 바위암자, 돌석자, 우리 화강암 캐가지고 팔아먹는 거, 이런 거 중개상물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해도 상관이 없죠. 우리나라에는 화강암이 많이 나잖아요. 뭐 베트남 다낭 같은 데 이런 데는 보니까 대리석이 또 많이 나더라고요. 다낭 그 산에 가보니까 대리석이 많이 나던데,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채석 허가 받아가지고 돌 캐가지고 팔아먹는 거 중개하는 건 아무나 해도 된다고. 개업공개사 아니라도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된다고요. 토사가 뭡니까? 4대강 사업하면은 지금 여주보 이런 데 가보면 모래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어요. 그거는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꼭 개업공개사가 중개하고 돈 받는 걸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명인망법을 갖췄든 안 갖췄든 농작물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무배추 같은 거, 무배추 이런 거 뽑지 않은 상태에서 밭대기로 거래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밭대기로 거래해도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아니라도 중개해줘도 된다고요. 이런 걸 혹시 여러분들 친구가 농사지으면 이거 문서로 딱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뭐 11월 말까지 뽑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다 갈아엎어버리도 이의제기를 낳는다 이런 걸 적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안 뽑아가고 있다가 다 갈아엎고 나면 왜 다 갈아엎었냐 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자, 어쨌든 농작물 중개상물 아니다. 결론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네,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중개대상물은 아니라고요. 그 토지의 정착물에 여기 적어놨잖아요. 토지의 정착물에 교량, 축대, 토사 이런 게 있는데 중개대상물은 아니라고요. 이게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제가 이게 질의를 했던 거예요. 문서로 질의를 하니까 국토부에서 답변, 저한테 그 옛날에는 답변이 그냥 그걸로 오더라고요. 문서로 편지로 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그냥 전자민원에 답변도 거기다가 합니다. 예. 네. 된다는 게 아니라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예, 교량, 남장 이런 것들이 도로 광고, 광고탑 이런 게 토지의 정착물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중개상물이 아니고 결론은 중개상물 되는 거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에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두 번 시험에 출제됐어요. 서른 번 시험 봐가지고 중개상물 된다는 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 이제 다음 주부터 OX 문제를 미리 좀 한번 풀어보십시오. 문제를 자꾸 그 이론만 듣다가 또 문제하고 같이 풀어보면 또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법률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게세 가지인데 이세 가지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임목은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등기된 나무,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나무가 임목이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임목이나 둘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요.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점은 동일한데,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는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이라는 건 뭐예요?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해서 경매 넘어가면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저당은 담보로 잡히는 걸 저당이라고 했죠. 담보 잡힌 물건을 다른 사람에 비하여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거, 우선적으로 빚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당권이라고요. 그 임목은 저당 잡히고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임목은. 근데 명인방불 갖춘 수목의 집단은 공시가 안돼 있잖아요, 공적 장부에. 그러니까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없어요. 민법에 보면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임목은 등기가 돼 있는 나무지만 명인방불 갖춘 수목의 집단은 관습법상 공시 방법을 갖춘다 했잖아요. 등기는 안돼 있고. 그래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이거 세계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왜안 나오냐면 현실적으로 임목 중개해 본 적이 저도 한 번도 없고요. 저도 10년 정도 중개해 봤지만 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해 본적 없거든요. 그 현실적으로 없는 건 시험에도 잘안 나옵니다. 공법 등 모든 다른 과목도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것만 시험에 나와요. 부동산 중개와 관련 없는 것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거는 왜 그러면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등기를 하느냐 하면은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하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체 같은 경우는 그 공장 생산 설비라든지 공업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게 담보 가치가 높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공장, 광업재단 다 마찬가지예요.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건물, 그다음에 기계, 생산 설비, 공업 소유권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 묶어서 이것을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주의.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주인만 있죠. 주인이 한 명이잖아요.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이거는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이 한 개밖에 없어요. 각 물건마다 소유권이 하나인데 이거는 물건 다 합해서 소유권이 한 명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지만, 건물만, 생산 설비만, 공업 소유권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상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등기가 되면.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개상물까지 다 끝냈는데,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니까, 법정 중개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을 받는 거, 사인이, 개인이 공유 수면 매립 및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허가를 받은 매립지, 이것도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매립지가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그냥 매립지 이렇게만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중개상물 될까요 안 될까요? 매립지라고만 나오면 아무 말 없이. 바다 매립한 매립지, 아무 말 없이 매립지라고 나와가지고 중개상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시험에 중개상물 된다라는 취지로 출제됐는데 이 신청 인용돼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법 절차에서 매립 완료하고 준공 허가를 받은 매립지만 중개상물 됩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바다 매립해가지고 다 팔아먹으면 안 되겠죠? 적법 절차에서 준공 인가받은 매립지. 준공이라는 건 뭐예요? 공사 끝나고 하는 게 준공이죠? 그래서 준공이라는 말은 그 우리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기타법에서는 준공검사라는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도로예정지, 개인도로 중개상물 된다 했죠? 다 중개상물 되는 겁니다.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 이런 게 뭡니까? 이게 공법상 행위 제한을 받는 토지들이죠. 공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중개상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못 팔아먹냐고요? 팔아먹을 수는 있어요. 다만 금액을 높게 못 받는 거죠. 개발제한구역 아닌 지역보다는. 아예 못 파는 게 아니라 행위 제한만 하는 거지 거래 제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도 중개상물 됩니다. 허가만 받으면 되잖아요. 모든 공사법상, 그래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된다고요. 단 개인 토지라는 전제 하에서. 물론 국가나 지자체 토지면 중개상물 안 되겠죠. 그냥 국가 건지 개인 건지 그런 말 없이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으면 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 그 개인 거라는 전제 하에서 묻는 거죠. 그 다음에 가처분, 가압류된 토지, 전세권 설정된 토지, 이게 뭡니까? 이건 사법상 제한이죠. 사법상. 사법상, 공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다 중개상물 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가 되어 있던, 압류가 되어 있던 다 중개상물 되죠. 저도 가압류되어 있는 거는 중개해봤어요. 가압류되어 있는 거. 가압류되어 있는 거 중개 어떻게 했냐면 현실적으로 가압류되어 있는 거 그 가압류권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얼마 받을 거 있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그 팔 땅 팔 사람한테 얼마 줄 거 있냐 물어보니까 맞아요. 똑같아요. 그럼 가압류권자한테 그 그 돈 주면 말소해 주겠냐. 당연히 해주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는 날 말소 서류 가지고 오면 돈 준다 이렇게 하고 계약했어요. 그래놓고 특이하게 단 중도금 지급 날까지 가압류 서류를 받지 못해서 말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은 계약금 받은 거 다 돌려주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으로 적고 중도금을 치르고 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깰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등기 서류 받고 그렇게 가압류 말소 서류 받고 그런 식으로 그래 해봤어요. 잔금 치를 때 하는 것보다는 중도금 치를 때까지 말소하는 게 좋아요. 잔금 치를 때는 이미 중도금이 지금 되고 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죠. 가압류된 것도 가능합니다. 중개상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상 권리, 뭐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상물이 아닌 겁니다. 공시방법을 갖췄으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 중개상물이 아닌 것. 수산업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업권, 업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어업권, 저 제부도, 대부도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만 뭐 조개 캘 수 있고 이런 어업권이 있죠. 이런 건 거기 사는 주민들만 가능한 거잖아요. 어업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업권을 뭐 이거 사고 팔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고 팔 수 있다 하더라도 중개 상물이 아니니까 꼭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겠죠.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왜?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이거 아무나 중개해도 됩니다.
비행기 사고 파는 거 아무나 중계를 업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임대가 굉장히 많죠. 그 개업공개사 그 임대차 중계했다는 말 못 들어봤잖아요.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토지 건축물. 공장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되고 분리된 공업소유권만 토지 건축물만 따로 떼어내서 중개상물 안 된다 했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무주토지, 공도, 미채굴, 강물, 호수, 공원, 바다, 지층, 하천구역, 사건 소멸된 포락지 이런 거는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행정재산 그리고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부르던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불러요.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자, 그 다음에 2번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일반재산을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매각은 가능하지만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므로 이 일반재산도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다만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일반 재산은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다. 행정 재산은 중개상물이 안 된다. 행정 재산이라면 뭡니까? 이 대전시청 건물. 건물이라도 대전시청 건물은 중개상물 안 되죠? 행정 재산이니까 안 됩니다. 청와대 건물, 청와대 토지, 청와대 토지 건물 있지만 중개상물 안 되죠? 개인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것, 경매, 공매, 공용 수용, 상속, 증여, 기부 체납, 환매. 아까 환매권은 중개상물 된다고 했죠.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근데 환매권에 대해서 환매하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은 환매권자만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 그 자체는 개입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환매권은 중개상물이지만. 마찬가지 상속, 증여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상속받은 전답 시험에 나왔어요. 상속받은 전답 중개상물 될까요 안 될까요? 상속받은 전답 논밭이라는 뜻이에요. 상속받은 거는 중개상물 되죠. 근데 상속 그 자체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개업공개사가 장남한테 뭐 50% 상속하고 차남한테 30% 상속하도록 중개해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죠. 법률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법 186조, 187조에 있습니다. 상속, 경매 이런 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니까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근데 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이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지금 법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어 있다고요. 경매 진행 중이에요. 중개상물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거는. 되죠. 다만 경매 그 자체는 경쟁매매니까 그 자체만 개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상물 됩니다. 사가지고 빚 다 갚아버리고 경매 절차 취소시키면 되죠. 상속, 증여 그 자체는 개입할 수 없지만 증여받은 토지 하면 중개상물 됩니다. 상속받은 토지 중개상물 됩니다. 상속은 등기 없이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이 소유자가 되죠. 그 다음에 중개상 권리가 아닌 것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점유권, 질권,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지상권 설정, 분묘기지권 이 다 민법 용어니까 어려워요. 지금 이걸 제가 다 설명하기 어렵고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뭐냐면 분묘기지권은 이것도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관습법상 물권 인정되는 게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하고 딱 두 개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불효한 사람일수록 부모님 조상 돌아가시고 나면 정성껏 잘 모시죠. 예,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오래된 묘들 20년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오래된 묘들 땅 주인이 임의로 이장 못한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종손, 장손에게 전속되는 권리로서
이전 양도 팔아먹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차남에게 분묘기지권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묘기지권은 중개상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명절 되면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평소 산소에 안 가보다가 이제 명절 때 가보니까 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울고불고 많이 나오던데 그 현실적으로는 땅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땅 주인들은 직접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어디 그 장묘 이장 업체에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빨리 주인 찾아가지고 처리해라. 하여튼 장묘 업체에 이거 옮겨달라고 하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실제 주인 찾으려고 별로 노력도 안 해보죠. 다 해버리면 알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 묘 주인이 누군지 알아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냥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3개월 동안 개장 공고 내면 돼. 개장 공고. 주인 있으면 빨리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묘에다가 편말 써붙이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 나 주인 누군데 빨리 묘 이 주인은 연락해라. 안 하면 묘 이장하겠다 이런 거 써붙여놓고 그 사진 찍어놓는 거예요. 처음 그 설치하고 사진 찍어놓고 3개월 지내야 이제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놓고 신문에 공고 낸다고 개장 공고. 그럼 신문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보죠. 그 신문에 개장 공고문 나온 거 하고 이제 그 현장에다가 편말 붙이는 거 이건 사진 찍어가지고 제출하면은 개장 허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냥 새벽 6시에 포크레인 가지고 파가지고 옮겨버린다고요. 옮겨가지고 화장해가지고 골분을 이제 어디다 앉혀놓죠. 그럼 나중에 그다 또 묘에다가 다 써붙여요. 몇 년,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돼서 몇 년 밑에 화장해가지고 어느 다 앉혀놨으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붙여놓으면 형사처벌 안 받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거의.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남의 땅에다가 돈도 한 푼도 안 내고 연구만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전통 간섭이 그게 인정이 됐는데 지금은 사유재산권하고 충돌하고 있잖아요. 땅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됩니다.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분묘기지권 인정됩니다. 지금은 인정 안 돼요. 23페이지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가장 어렵고요. 다음 주부터 하게 될 27페이지 공인중개사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내용 법조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한 거는 지금 법조문에 없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23번 기출문제인데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인 건물 이런 말 법조문에 없잖아요. 판례거든요. 그래서 어려운데 피분양자라고 하면 뭐냐면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이에요. 피분양자, 수분양자. 피분양이라는 말은 분양당한 사람. 피분양자는 분양당한 사람이고요. 분양자는 분양한 사람입니다. 분양회사. 그럼 수분양자라는 말도 써요. 수분양자하고 피분양자하고 같아요. 수분양자는 뭐예요? 받을 수자입니다. 받을 수. 분양받은 사람을 수분양자 또는 피분양자라고 합니다. 그 분양받은 사람이 특정돼가지고 선정돼가지고 장착 건축될 특정의 건물. 특정의 건물이 뭐예요? 동호수가 특정됐다 이 말이죠. 101동, 102호 이런 식으로 특정되면 중개상물 된다 했고 아직 청약 통장인 상태, 몇 동 몇 호 나올지 모르는 상태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은 중개대상물 중개상물 되고요. 안 되는 걸 지금 골라라고 돼 있네요. 다 어려운 게 지금 법조문에는 없어요. 이게 하나도. 전부 판례입니다. 니어는 영업용 건물의 비품. 이게 뭐예요?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권리금은 통상 법에는 없지만 지금은 물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법조문에 있기는. 2015년부터 도입됐는데 5월달에. 권리금이라는 건 세 가지입니다. 통상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니은을 시설권리금이라고 해요. 시설권리금 비품이니까 시설비. 디귿 거래처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무형물 이게 또 권리금인데 거래처 신용 이걸 영업권리금이라고 하고요. 거래처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영업권리금이죠. 예를 들면 우리 학원을 팔아먹으려면 학원 학생들이 많으면 권리금 더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이걸 바닥권리금이라고 현업에서는 바닥권리금이라고 부른다고요. 이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첫 시간에.
그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다.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니은 디귿 권리금 중개상물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도 상관이 없다.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중개하고 중개업하고 다르다고 했죠.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지만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얼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 현금 보상 대신에 돈으로 받는 걸 대신 현금 대신에 토지로 받는 걸 대토권이라고 한다 했어요. 대토권. 우리 6시 내 고향에 보면 댐 수몰 지역에 있는 그 분들 따로 마을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살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현금 보상을 안 하고 대토권을 주냐 하면은 나는 대대로 물려받은 땅 한 발자국도 못 물러나겠다. 돈도 필요 없다. 그러면 아예 옆에 땅 줄 테니까 이거 집 지어가 살아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다 마찬가지 신도시 개발하는 데 보면 다 단독주택 부지가 있잖아요. 그 보통 3층 지어가지고 1층에 상가주택 지어가지고 거기 장사하고 그 대부분 이제 대토권 받은 원주민들이에요. 대부분이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에는. 여기도 옛날에는 여기가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공군 훈련소였어요. 여기가 제가 여기서 1982년도에 군대 생활했었어요. 여기 군부대였다고 여기가 맞죠? 몰라요? 그때 안 태어났어? 안 태어났으면 잘 모르겠네. 여기 군부대였다고 몰라요? 82년도에 예. 네. 맞아요. 어쨌든 에, 세상 변한 게 그렇게 모르시네. 지금 벌써 35년 전에 35년 전에 제가 여기에 8월 1일 날 군대 입대를 했었어요. 이게 8월 1일 날 1982년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6주간 훈련 받고 나오니까 할머니가 한 번 지나가니까 여자다 하고 막 달려간 적이 있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신도시 개발한 지역에 보면 단독주택 부지가 좀 있잖아요. 단독주택 보통 상가주택 지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 있죠. 그게 다 대토권 받아가지고 건물 지은 거라고 대부분. 아까 저기 대토권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택, 협택, 생택 이 세 가지 인터넷에 보면 이게 돈 되는 땅에 이게 이거 잘 사면은 돈 엄청나게 벌 수 있어요. 그 지금 거의 다 불법으로 중개했다가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게 이때까지 기존 판례는 이런 게 불법으로 이거 전매하면 안 되는데 해도 명의는 넘겨주라는 게 종전 판례였거든요. 지금 판사들이 자꾸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이제 명의 안 넘겨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런 판례가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치가 아프잖아요. 이게 중간에 계속 여러 사람 손을 탔잖아요. 계속 전매 돼가지고 누가 중간에 거쳐갔는데 맨 마지막 산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되죠. 소유권도 취득 못하고 돈도 받아야 되는데 돈 받으라고 하니까 뭐 그 전에 판 사람한테 받아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누가 팔았는지도 모르고 찾아내기도 쉽지 않죠.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대토권 이런 거 불법 전매를 했다가 그 결론은 대토권 중개상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위치의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중개상물이지만 아직 어디 나올지 확정 안 된 상태에서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판례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지금 24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거 이것도 다 전부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우리 책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기출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알아야 우리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거든요.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 출제위원 분들 출제하러 들어가는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2주 정도 합숙을 하는데 이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신대요. 그래서 패턴이 있다고 계속 특히 최근에 기출문제 최근에 한 5년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파악해도 80점 이상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30번이나 출제가 이미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특히 부동산 학개론 같은 건 더더욱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학설이기 때문에 만약 기출문제 아닌 걸 출제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출제위원들이 한 문제 2심 정인용이 되면 출제위원 1년 못 들어가고 두 문제 인용이 되면 2년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낸다. 학교는 특히 학교로는. 근데 2차 과목은 기출문제 안 나와도 법이 바뀐 거는 나올 수 있겠죠.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이 신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공법 같은 게 어렵게 냈다고 하지만 이 신청은 안 받아줬잖아요. 왜냐하면 법에는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26페이지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개 시험에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용어정의 한 문제 나오고 중개대상물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시험에 3, 4년에 한 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방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목적만, 목적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번 목적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오늘 내드린 프린트 1번에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어정의 중개상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2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